발목이랑 골반만 한다고 치면 이렇게 이렇게 뛰어야 돼. 아, 제 발목일 수 있나? 발목. 그렇지. 아니, 세 개 이거 당연한 거야. 아, 좋았어. 이걸 뭐라고? 쓰리 힌지. 뭐라고? 쓰리 힌지. 그렇지. 아. 세 개. 그러니까 하다 보면 걷는 것도 그래. 발목을 쓴단 말이야. 근데 스쿼트는 발목을 안 써. 그게 문제야. 아.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순발력 운동은 이제 너는 이제 뭐 이거 좀 힘들고 행클린이라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무릎과 골반 펴고 그다음에 발목까지 펴. 이거는 무게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쓰리인지를 다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달리기를 딱 칠 때 이미 지금 내 다리 모든 관절, 발목, 무릎, 골반 펴지. 이 운동을 해줘야 돼, 달리기 전에. 오케이? 먼저 일단은 발목 가동 범위를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인지. 네. 자, 다리. 지금 보면 형이 뒤꿈치는 무조건 붙어야 돼. 이거 뭐 안 붙여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야. 붙어야 돼, 형처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발목 가동 범위 형이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발목 가동 범위가 좀 왜 발목 가동 범위 안 좋냐? 너 지금 떴지? 봐봐. 여기 떴죠, 지금. 떴잖아. 나 이렇게밖에 못해. 왜 떴지? 근데 왜 여성분들은 왜 이렇게 쭈그라고 이렇게 못 하는지 알아? 뜬 상태에 신발을 많이 신어. 아. 하이힐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늘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저처럼 가동 이제 발목 가동 범위가 좋으면 이렇게 앉을 수 있어야 돼. 그럼 나 됐어 지금. 어, 그렇지. 지금 됐어.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 돼. 이렇게 앉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만약 뒤로 앉아진다, 혹은 앉아지지도 않고 무릎이 들어야 된다. 아니 이 뭐야 뒤꿈치를. 그러면 훈련이 필요해. 아, 발바닥을 땅에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앞으로 쭉 밀어. 앞으로 쭉. 쭉 밀어. 무릎에 발바닥만 나. 아, 나 아픈데 지금. 아파. 아픈데까지만 밀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반대쪽도. 하는 거지. 자, 이거를 측정을 매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벽이 돼. 벽이 지지. 벽을 끝으로 해서 네가 이제 다는 곳에 손을 구어. 그리고 이게 된다면 다음 날엔 좀 뒤로 가서 구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 한번 쭈그라앉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늘러가는 거야. 발목힘이래요. 발목힘. 발목힘이 좋으려면 말 그대로 가동 범위도 좋아요. 아, 그럼 나 지금 안 좋은 상태네. 안 좋은 상태지. 아. 근데 뭐 안 된 사람, 일반인 분들 딱 하면 안 된 사람 되게 많아. 그래서 이 발목힘 이런데, 발목힘 가장 좋은 건 바로 점프력이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슈팅 연습도 되겠지만 이거 팍 차는 힘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처럼 하면 돼요. 자기 예 지면과 평행, 그러니까 이제 직각을 만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쭉 하고 올라오는데 와, 발목이 펴져야 돼. 다시 어떻게 다시요? 그러니까 내려간 상태에서 쭉 펴셔. 아, 딱 이렇게 폈다가 발목으로 올라가는 거지. 와, 점프력이 여러분들. 와, 저 점프해서 공중에서 라면 하나 먹고 내려와도 되겠어. 와. 해보세요.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오케이.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세 개만 해볼까? 두 번 더. 쭉 뛰고 다시. 해봐. 오케이.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둘이 같이 해봐. 자, 우리. 자, 이 상태에서. 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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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 스킬을 5회 정도, 혹은 8회 정도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뭐 푸시업처럼 15개, 20개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의 출력할 수 있는 에너지로 5회 혹은 8회. 아, 요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발목 힘도 좋아지고 아킬레스나 이 종아리 근육도 좋아질 것 같아. 아, 종아리 근육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